241페이지 18번 자 동시항변권 설명입니다. 한 문제 꼭 나오겠죠? 여기 잠깐 볼게요. 자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다 하실 때 아니다 할 때는 한쪽은 변제기 한쪽은 변제기 아니죠. 키워드가 뭐죠? 선이행우자는 무슨 권이 없다? 그래서 안 하면 이행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질 때 기억하시면 딱 좋고요. 동시행 관계 이다일 때는 이때는 선이행 후임의가 없습니다. 갑도 뭐가 있고 갑도 항변할 권리가 있고 또 누구도 을도 항변권이 있다. 그죠? 항변권 인 사람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그 자체 채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아요. 예? 그걸 당연효라고 그래요. 그럼 서로 이렇게 항변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행지체가 돼? 응? 서로 같이 있을 때는 내 걸 던지는 거야. 그래서 내 걸 던져서 안 주면 뭐가 된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임자 항변권이었는데 예외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 있겠지. 네? 예외적인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불안할 때. 뭐 할 때? 선이행을 약속했지만 예? 불안할 때는 노할 수가 있다. 그걸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또 하나가 있어. 다른 뭐냐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무슨 길이 도래했다? 잔금 길이 도래했단 말이야. 잔금 길이 도래하면, 잔금하고 등기 서류가 뭐죠? 이게 동시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도금을 현재까지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줬단 얘기야. 이쪽이 뭘 안 줘서? 그러면 잔금 안 준 거 무슨 관계죠? 이거 동시이행이죠? 네? 지체다 지체가 아니다? 지체가 아니죠? 근데 이 중도금 때 문제 중도금 이 중도금을 안 주다가 무슨 길이 도래하면 그래서 이때 잔금 딱 잡아가지고 여기 중도금 응?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이 있어 요건 지체 2단이다?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다? 이건 지체 2다가 되기 때문에 지연 손해금 중도금 그 다음 뭐죠? 잔금 등기 서류가 이때부터 무슨 관계? 그래서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은 뭐고 이행 지체 이다가 되지만 잔금 기준 이유 못 준 뭐는 중도금은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등기 서류 잔금 중도금 지연 순회금이 한 줄로 쫙 모순다는 거야. 동시행 관계 들어가는 거야. 아셨어요? 이제 판단 기준 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연 손해금 때문에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매도인 측에서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야, 잔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중도금을 안 줘? 예? 그럼 매도인 측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기서 여기 다 이행지체로 얘기할 거 아니야 마냐? 매도인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다 뭐라고 그럴 거야? 이행지체로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판례를 어떻게 한다?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것만 지체고 잔금 기준 이유 못 준 뭐야? 중도금 뭐가 아니다? 지체가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 자기 등기 서류를 뭐하고 넘겨주고 지연손해금 중도금 잔금 달라고 요구하면 되잖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지? 그럼 다 뭐야? 다 이행지체가 되겠지. 이어진 거 꼭 기억하세요. 자 18번 갈게요. 18번에서 보면은 4번 보세요. 채무자 금전 채무 이행과 채권자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써봅시다. 채권 쓰시고요. 밑에다가 저당권 채권이 주 저당권이 뭐죠? 종 채권 채무 관계가 변제가 되면 저당권은 당연 소멸이죠. 언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말소를 해야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4번이 맞으면, 4번이 맞으면 뭐예요 이거? 항변권 있네. 어? 그러면 뭘 안 줘도? 금전,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니네. 그럼 뭐 안 붙어? 지연이자 안 붙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정성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저당권이 뭐가 되기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느 게 변제기, 어느 게 변제기 아니야. 채무 변제가 변제기고 저당권 등기 말소는 변제기가 아니잖아. 아 그러면 어느 게 선의무,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고 저당권 등기 말소는 후 이행 의무잖아. 그럼 선 이행 의무 약속한 사람이 뭘 안 주면? 돈을 안 주면 뭐에 빠져? 지체에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붙어? 지연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지 동생 관계가 딱 들어맞는 거야. 들어맞으면 그다음부터 민법에 쫙 이해가 되는 거야. 요즘 여러분들 조금 뭐야 민법에 대해서 조금 눈을 떴어. 응? 조금 떠가지고 조금 재미 붙일 때 지금. 그 이전에 얼마나 저를 얼마나 원망했겠어. 근데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게 터지는 거야 지금. 앞에서 그런 훈련과 제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되지. 이거 리걸 마인드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마인드? 리걸 마인드. 법학적 사고방식이 좀 생겼다 그 얘기예요. 이게 좀 더 많이 과격해지면 나중에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얘기할 때 딴 말 안 해. 그냥 결론만 얘기하고 뭐 별 말을 안 해. 싸울 때는 논리적으로 따진단 말이야.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맞춰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참고 18번에 5번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당사자가 뭐가 돼도 변경되더라도 항변권이 뭐하지만 경계란 말 있네. 경계가 뭘까요? 아니 그 경할 때 경이 뭐냐면 변경할 때 변. 개는 뭐냐면 고칠 게. 변경한단 말이야. A점 때 계약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뭐하고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맺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구채무, 소멸, 신채무, 합의. 구채무, 돼지꼬리, 신채무, 악수. 그러면 구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구채무상에 있던 항변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넘기세요. 자, 19번 가볼게요. 을은 제3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갑소의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자, 1.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을의 대금 취급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슨 관계? 뭐 있는 그대로죠. 두 번째, 갑은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을 무슨 채권?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 적상에 있는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자, 그럼 거기 매매 대금 채권 있죠? 그러면 파는 사람의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이 사람 무슨 대금 있어요? 매매에 관련돼서 대금 있죠? 자, 매매 대금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 대금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 을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을이 자, 부동산을 뭐 받지 못한다면 인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을은 뭐 할 거예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항변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갑의 청구권에 대해서 상대방이 목적물 못 받으면 항변할 기회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뭐야? 항변권 뭐야? 붙어 있는 채권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을하고
아바하고 돈을 빌려 쓴 계약이 있었어. 무슨 대차?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어. 소비대차란 것은 금전채권이죠. 을은 갑한테 금전채권이 있단 말이야. 그럼 금전채권은 기한이 도래하면, 변제가 도래하면 을은 갑한테 대금채권을, 금전채권을 행사할까 안 할까요? 행사해야 되겠죠. 이 금전채권 가지고 행사했을 때 갑이 항변할 수 있어요? 갑은 여기 뭐가 없어? 아니, 돈 빌린 돈 달라는데 항변권 없잖아요. 항변권 없잖아요. 항변권 없는 사람이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다? 지체란 말이야. 그러면 잘 보면 을은 갑한테 대금 채권이 1억이 있고 1억이다 가정을 하고 을은 갑한테 뭐야? 하얀 채권 1억이 있다 한번 가정해보자는 얘기야. 이때 항변권 붙어있는 채권이고 이건 항변권 없는 채권이잖아. 이건 뭐가 붙어있고 항변권이 이건 붙어있단 말이야. 근데 갑이 을한테 야 내가 너한테 옛날에 빚진 1억하고 내가 판 1억 있잖아 이걸 뭐 하자. 을이 갑한테 말을 할 때 말하는 사람의 채권을 자동 채권이라고 그래. 말하는 사람 채권은 무슨 채권? 자동 채권. 그러니까 항변권 붙은 채권을 갖고 있는 갑이 항변권 없는 채권 이것과 뭐 하자 이렇게 퉁퉁 치자 상계하자. 이것은 좀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여기 항변권 붙은 채권과 항변권 없는 채권이 있는데 생각하란 말이야. 항변권 있는 채권과 항변권 없는 채권인데 항변권 있는 채권자가 항변권 없는 채권자한테 뭐야? 탕탕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된단 말이야. 왜? 목적물을 모았지 못한 상태에서 항변권이 있는데 이 항변할 기회를 뭐 하는 거야? 박탈시키는 거잖아. 이거 누구한테 불리한 거야? 을한테 불리한 말이야. 그럼 을은 결국 무슨 말이야? 이게 된다 그러면 돈은 그러니까 목적물을 모아지 못하고 뭐죠? 돈만 준 꼴이 돼버렸잖아. 돈만 준 꼴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을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뭐 있는 채권? 항변권 붙은 채권과 항변권 없는 채권이 있어. 항변권 있는 채권과 항변권 없는 채권을 탕탕 치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안 된단 말이야. 아시세요? 그러면 항변할 기회를 막기 때문에 박탈하기 때문에 눈은 떴지만 졸고 있는 것 같아. 눈 뜨고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번 갑은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뭐예요?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 적상에 있는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뭐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매매 대금 채권은 상대방한테 항변권이 있어요. 에? 근데 대여금 채권은 항변권이 없잖아. 그죠? 이번 쉬운 건 아닌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갑의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서 압류 채권자 병한테 뭐가 됐어요? 채권이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넘어갔죠? 그럼 을은 병의 대금 청구에 대해서 항변권 행사할 수 없어요? 아니, 채권자가 바뀌다 할지라도 이쪽 원래 항변권 있잖아. 그럼 항변할 기회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자, 3번 조심하시고요. 네 번째, 갑과 을의 뭐예요?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더라도 갑의 매매대금 채권은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뭐한다? 진행한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항변권 네? 행사가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야. 항변권은 저쪽에 청구권을 노하는 권리지 자기 채권 행사가 아니야. 자기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한다? 진행한다. 다섯 번째, 을이 대금 채무를 먼저 이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행 지체하는 동안 갑의 채무 이행계가 뭐였다면? 도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의 채무는 무슨 관계?
방금 했던 게 뭐 있었어? 방금 전에 중도금 선이행을 약속해서 지치하고 있다가 후이행, 상대방 채무 변제가 뭐하면? 도래하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 들어가? 아까 금하고 등기서류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있다는 거예요. 19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44페이지 22번. 다음 중 동시행 관계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자, 거기 4번 좀 보세요.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임법상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있죠. 자, 4번 왼쪽에다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보다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특별법, 주임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요. 자, 임차인들이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뭐 하면? 이사 가면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 다 날아가. 네? 그래서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야. 임차권 등기 뭐라고요?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니까 그 용어가 충분히 익숙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제목을 자꾸 눈도장을 찍어놓은 사람이 공부를 나중에 잘해. 그래서 제가 로쿠코 전문도 자꾸 읽어보고 알았거나 뭐야 알 수 있었을 경우 있잖아요. 그냥 틈난다고 그냥 읽어. 그냥 읽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왜죠? 일단 기간이 만료가 됐지. 예? 존속 중 안 돼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 응?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기각당하지 않고 뭐야? 신청해서 기각당하지 않고 뭐야? 경료. 등기부에 기재가 된단 말이야. 그 기재가 됐을 때 일단 기재된 날짜에 일단 대항력 엔드 확정 일자를 일단 취득을 해. 일단 그 날짜에. 아세요? 다만 그 이전에 대항력 우선 면제권이 있으면 뭐야?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임차권 등기가 뭐가 되면 경료되는 시점에 일단 대항력 엔드 뭐야? 우선 확정일자 인정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 이전에 대항력 우선 면제권 있으면 그대로 뭐 한다? 유지가 돼. 그렇고 다른 것으로 뭐 했어요? 이사 갔죠? 그럼 이사를 갔다는 것은 뭐야?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야? 동시행 관계인데 내가 목적물을 뭐 했다는 거야? 비워 주고 간 거 아니야? 근데 보증금 안 주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행 지체가 되는 거란 말이야. 뭐가 된 거라고요? 지체가 됐으니까 가서 뭐야 주인한테 빨리 뭐 달라 보증금 달라 라고 했더니 이제 임대인이 뭐야 삐져가지고 왜? 자기 등기부 얼굴 안에 갑자기 뭐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으니까 물론 기분 나쁘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임차권 등기 말소하고 보증금 반환이 무슨 관계다? 그렇게 지금 뭐야 그냥 어거지 쓰는 거지.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임차권 등기 명령할 때는 너의 잘못을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다?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 연습해. 그러면 동생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게 임차인이라면 되겠지. 예? 그러면 임차는 뭐야? 아니 임차할게요. 가보러 갈게. 임차는 뭐가 아니다? 변제기가 아니고 임대인은 뭐야? 변제기잖아. 그럼 임대인은 뭐야? 선 이행 의무를 지고 있단 말이야. 뭐를? 보증금 반환이 선 이행 의무란 얘기야. 그 선 이무자가 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야? 지연 이자를 붙여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그 뜻을 정확하게 배경을 이해해야지 다음에 용어가 났을 때 아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 그렇지 그렇지 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번은 4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넘겨보세요. 246페이지 25번.
동시에 항변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채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손해배상하기로 한 각서. 자, 그러면 이 채무와 예? 발생한 약정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 원인이 같아야 달라요. 발생 원인이 다르죠. 하나는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 반환 채무고 하나는 뭐야? 임대인 배신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의무. 예? 두 가지 무슨 관계? 동생 관계가 아닙니다. 발생 원인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다. 2년 계약이 무효 취소됨으로 인해서 계약 당사자 쌍방에 지게 되는 뭐요? 원상회복 의무 동시행 관계죠. 디귿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차물 반환 의무 동시행 관계죠. 리을 수급인의 하자 보수 책임과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도 역시 마찬가지 동시행 관계죠. 자, 미음 보세요. 채권 변제와 그 채권을 위하여 설정된 담보권 소멸 절차. 이거 똑같잖아. 아까 채권 밑에 저당권 똑같은 얘기지. 채권 밑에 담보물권. 채권은 주, 담보물권은 종. 무슨 성? 부종성. 동생관계? 아닙니다. 어느 게 선의무야? 그렇죠. 채권 변제가 선이행의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항변권 한 문제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후발적 불능에서 위험부담 문제로 갑니다. 무슨 부담이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뭐하고? 체결하고 계약금만,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이다. 근데 제3자 병방화로 갑과 을의 과실 없이 주택이 뭐가 됐다? 소실됐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1. 갑과 을 상황에는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쌍무계약에 뭐하고 뭐가 있죠? 쌍무계약에 두 가지가 뭐 있었어요? 응? 동시 이행이 있었고 위험부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에서 채무리에서 뭐가 있었어요? 응? 이행. 지체하고 뭐가 있었다? 이행 불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제목이 연결돼 있죠? 자, 이행 불능은 갑한테 잘못이 있고 을한테 잘못이 없는 경우. 위험부담은 갑한테 귀가 없는데 을한테 귀가 있는 경우. 이게 매도인이 잘못해서 화재가 났다. 요거는 매수인이 잘못해서 화재가 났다. 근데 둘 다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요 두 가지 공통점 뭐냐면 갑 두 명이 자체가 귀가 없다는 얘기고 요거는 그러니까 요건 뭐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단 말이야. 왜? 갑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귀 없는 사람이 귀 있는 사람한테 뭐요? 이행 불능이니까 뭐 없이 최고 없이 바로 뭐야? 코스자 코스 법정 해제 하고 원위치 시켜달라. 무슨 배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잘못 있으니까 갑은 을한테 뭐야? 돈 달라.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대가 손실은 대가 손실 위험이란 말이야.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을이 부담한다. 을이 채무자 채권자. 응? 채무자 채권자잖아. 근데 잘못이 없으니까 이때는 달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럼 대가 손실은 갑이 부담한다. 갑이 여기서 누구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그러면 요 두 가지가 결국 무슨 불능이야?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위험 부담하고 채무 불이행적 이행 불능 있잖아. 이 두 가지를 후발적 불능하면 이게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이 되잖아. 예? 그래서 용어 네 가지를 딱딱 맞춰서 자꾸 연습하면 흔들리지 않고 2.5 곱하기 네 문제니까 얼마야? 10점짜리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몇 점짜리? 저게 이해가 되지 답이 풀려요. 자, 1. 갑과 을 상황에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갑한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중도금 을한테 뭐 해야 돼요? 반환한테 해야 되죠. 세 번째,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갑은 을한테 잔금 지급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죠. 네 번째, 위와 같은 경우에 갑에게 잔금 지급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근거. 근거. 지금은 물권법 건너와서 지금 채권법 하고 있으니까 지상권 얘기하면 안 돼요. 에? 지금 마음속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그죠? 여긴 채권법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차 전까지는 모를 때 임의구조. 지금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강행규정, 임의규정, 아우 정신없어. 그럼 뭐야? 물권법에서 올 때는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응?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말이야. 근데 계약법, 채권법에서는 임대차 안에는 임의규정, 강행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임대차 전까지는 모를 때 그냥 모르고 간다. 임의규정 가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험부담도 강행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규정. 특약 유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만일 을이 주택을 뭐 받아서?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발생하지요. 그죠? 자, 27번은 5번. 다음에 가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자, 28번 한번 봅시다. 주택 매도인 갑이 잔금은 뭐예요? 받기 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해줬죠. 옆집 화재가 나서 주택이 뭐가 됐다? 설명 좀 옳은 것. 뭐 그냥 공부 안 했어도 그냥 매도인 갑이 매신 을에게 잔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왜요? 이전 등기 및 인도를 해줬잖아. 그럼 대가 손실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간 거야. 누구한테? 을한테. 아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면 을한테 뭐야? 잔금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위험이 이전했어요. 대가 위험이 누구? 매수인에게 뭐였기 때문에 이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가세요. 32번 보세요. 자, 32번부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라는 계약은 보통 계약이다, 특수 계약이다. 응? 보통 계약이에요. 보통 계약 플러스 제3자 약관. 그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자, 갑이 자동, 만약에 토지를 팔면서 매매를 했어요. 그럼 돈은 누구한테 줘요? 그냥 여기서만 그냥 쓸게. 제가 대금을 을이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주는 게 맞거든요. 그죠? 근데 갑이 요청해요.
요청한다고 요약자 대금을 좀 병한테 주라. 나한테 주지 말고 뭐야 병한테 주라. 우리 뭐야 알았다 승낙해서 알았어요. 토지만 주신다면 뭐 드리죠. 그래서 이 보통 이 매매 계약이 뭐야? 보통 계약이란 말이야. 그냥 보통 계약인데 그 계약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권리 취득조항 이런 게 들어가 뭐란다? 제3자 약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눠서 보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왜 돈을 갖다가 지가 안 받고 왜 병한테 주라고 했을까? 그러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 둘 사이에서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둘이 아셨어요? 이 관계는 을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을은 어디 문제가 있다 해서 응? 을은 이 관계 있죠? 네. 이걸 대가 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 대가 관계. 대가 관계 혹시 문제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이 병한테 항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아셨어요? 네.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을은 어디 문제를 가지고 매매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항변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기본 관계다. 무슨 관계? 기본 관계라 했죠. 그럼 결국 무슨 관계예요? 두 가지지 뭐. 갑을 하고 뭐야? 갑병 관계지. 그죠? 갑병 관계하고 뭐야? 갑을 관계란 말이야. 자, 30번.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한테 뭐하면서? 팔면서 을과 대금 중 잔금 지급 청구권을 누구? 갑의 대여금 채권자인 병한테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 이간 설명으로 옳은 것. 1. 갑과 을이 병에게 뭐하는 것? 잔금 지급 청구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병의 지위를 불안하게 함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조건 붙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요? 제3자가 수익 의사표시 하더라도 당사자, 유약자, 낙약자는 뭐예요? 변경시킬 수 있다. 라는 특약 따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수익 의사표시 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조건 붙여도 뭐예요? 관계가 없다. 두 번째, 갑을세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계약 해제 등의 원상 회복을 원인으로 병에게 이미 지급한 잔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낙약자가 그죠? 원상 회복은 누구한테 요구한다? 요약자한테 한다. 쓰세요. 누가? 낙약자. 그죠? 밑에다가 원상 회복 밑에다가 누구한테 요약자. 그러니까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자한테 가서 원상 회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병에게 잔금 지급하는 약정이 체결된 후 갑병세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뭐가 됐다? 취소가 됐다. 을은 병에 대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을은 병에 대해서 뭐예요? 잔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갑병 관계는 갑을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소비대차 그들의 문제지 갑을 관계는 아니죠. 네 번째, 병이 수익사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갑과 을이 잔금 지급과 관련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병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뭘 했기 때문에? 수익 의사 표시했기 때문에. 자, 5번 읽어볼까요? 의리 병한테 상당 기간 정해서 잔금에 대한 수익 여부를 뭐 했는데?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 병은 계약 이익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죠. 이거 읽으면 뭐 생각나? 아니. 최고 해서 침묵 나타나면 노. 그거 다 해줬잖아 지금. 아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게 최고 해서 침묵시킨 뭐다? 노 알고 있는데 1, 2, 3, 4번 어찌 모르겠는데 5번 지금 읽으니까 눈이 확 뜰 거 아니야. 최고 침묵 노죠. 근데 침묵이 두 가지 종류야. 어떤 거? 확답 바라지 아니한 때 발신주의가 있고요. 확답을 받지 못한 때 도달주의가 있다. 총칙 상대방 최고권 있지. 그것만 무슨 주의고? 발신주의고. 계약법에 있는 최고권은 전부 다 도달주의. 자 131조가 131조를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상대방 채무권 있잖아요. 상대방이 채무권 누가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한테 한다. 두 번째 확답을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뭐요? 바라지 아니한 때다. 세 번째 취인한 것이 아니고 뭐다? 취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몇 조? 그럼 여기 읽을 때 어딜 잘 봐야 돼? 아, 받지 못하였다를 딱 눈에 잡아놔야 돼. 이거 나중에 또 생각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이렇게 내버려. 그럼 또 노는 아는데 그 앞에 또 장난칠 수 있잖아. 그럼 막 화를 내. 뭐 이런 걸 문제로 왜 내냐고. 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는 거 어떻게 해. 내는 건 누구 마음이야? 취지 마음이야. 그러니까 131조만 발신주의고 나머지 최고는 무슨 주의야? 받지 못한 때라고 해서 그래서 130을 자꾸 연습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5번이었고요. 자 33번에 1번 봅시다. 제3자가 하는 수익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요약자이다. 순간 멍해진다고 이런 거 문제를 보게 되면. 누구한테 하는가? 중요해, 중요치 않아? 요즘은 중요해. 예? 중요하죠? 그러면 수의사 표시 지금 아까 했잖아. 을이 병한테 주기를 약속했잖아. 그럼 병은 누구한테? 을, 낙약자한테 수의사 표시하는 것이지. 누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의사 표시는 누가 아니고? 요약자가 아니고 낙약자다. 두 번째, 수의사 표시는 제3절변 계약의 상위 요건이 아니죠. 이미 A점 때 제3절간 계약은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수익자가 수익의사 표시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이지 매매계약이 무슨 요건 아니다. 성립 요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세 번째 낙약자는 유약자의 계약에서 그럼 뭐야? 을은 갑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죠. 이게 기본관계죠. 네 번째, 수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체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해제 취소권은 당사자 문제지 수익자는 단지 수익만 받을 뿐. 다섯 번째는 수의사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유약자,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그 권리를 뭐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 계약할 때 조건 달면 되잖아. 제3자의 수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유약자, 낙약자는 권리를 모을 수 있다. 변경시킬 수 있다는 특약 달면 뭐야? 특약 우선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읍시다.